사계 명문 경복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예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김성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좀 소개해 준다면 어떤 학과입니까? 자, 뭐 말이 필요 없죠. 우리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가 배출한 최고의 스타 임영웅이. 임영웅. 네, 저희 학교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 출신입니다. 교수님이 직접 가르쳤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예. 네. 저도 그러면은 예. 네. 네. 한 곡 해 볼까요, 예, 그러면요? 네. 노래 제목이 아, 그래도 신나는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예, 예. 네, 황진이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이. 자, 한번 가 볼까요? 어허시구 저허시구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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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이인 너를 두고 사랑아 사랑아 내 애사랑아 내 아 아이고 아이고 숨이 차네요. 지금까지요 저희 프로에 참가한 교수님 중에 노래 제일 잘하셨습니다. 만세!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출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연예술과 1학년 진학 김민청이라고 합니다. 1학년 학생인데 이 학교에 미남이라고 소문이 났나 봐요. 저도 번거롭게도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하루하는 여학생들에게 한 말씀. 애들아, 나 인자 있어. 너무 좋아하지 마. 내 곁을 떠나간 그 사람 이름은 자욱 자욱 자욱이었어요. 잠겼어요. 이 공연 예술까지 공연하는 게 틀리군요, 노래도. 완전 다릅니다.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왔습니다. 자, 다음 출연자 모셔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연예술과 4학년 임승혁, 3학년 구형 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의상이 어떻게 이 방송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평생 입고 다니는 옷입니까? 명색의 공연예술과이기 때문에 예. 컨셉에 맞게. 아, 컨셉에 맞게 제가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두 분도 뭐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동물 소리 하나를 진짜 기가 막히게 동물 소리 예. 아주 그냥 죽여줘요.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의 글로벌한 누세라 빌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러시아에서 왔어요. 러시아 여기는? 저는 에스토니아에서 왔어요. 한국의 음식 어떤 게 좋아요? 먹는 음식? 김치만두야. 김치만두 좋아하시고 어떤 거 좋아하세요? 치맥 제일 맛있죠. 치맥이 제일 맛있고 한국이 좋은 이유? 코리아 좋은 이유? 노래하는 대한민국. 아, 노래하는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이 북유럽에도 좀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temperature.